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저번에 왔었던 바로 짜잔, 마리엔즈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미어캣 말고 그때 제가 대충 말씀드렸던 새끼 여우, 아니 아기 여우 친구들이 태어났다고 해서 왔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미어캣이 있었고 여기 친칠라인데,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 반갑습니다. 이번에 사장님 예쁘신 투. 민동이님도 계세요. 반갑습니다. 이 친구가 요번에 태어난 아기 여우인 거죠? 네네. 아 너무 이쁘다. 이 친구 어느 정도 됐어요? 지금 4주 됐어요. 헐. 근데 이 친구 말고 더 있지 않아요? 3마리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안에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제가 안 와도 되나요? 네. 지금 이렇게 작은 여우 친구는 제가 지금 처음 만져보는데 이거 보세요. 너무 이쁘죠? 저만큼 이쁘네요. 아 죄송합니다. 아. 이야,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미어캣이랑 양양이들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와 여기 보니까는 다른 친구도 태어난 것 같던데요. 여기에? 여기요? 네, 봤어요 이거를? 여기 안에 있었는데? 있어요. 아이고 여러 번 되나요? 살짝만 열어볼게요. 엄청 막 돌아다니죠? 와 진짜 많다. 처음 봐요 이 펜더마우스라는 친구들. 야 너 뭔데 옆집 구경하고 있어? 옆집 보면 안 돼. 쪼쪼 쪼쪼 쪽쪽 귀여워. 와 근데 얘 되게 사랑을 이쪽 저쪽에 많이 받아요. 고양이한테도 받고 강아지한테도 사랑받고. 근데 여기 있는 동물들이 전체적으로 진짜 되게 다 온순하고 착한 것 같아요. 아기를 볼 줄 아는 것 같아요. 사장님이 혹시 이 구구는 성별이 어떻게 되나요? 여자애기예요. 아 여아예요? 네네. 진짜 귀여워. 다른 여우 친구들은 지금 성별이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 친구는 남자애기고. 네. 저기 마블 저쪽에 있는 마블 애기는 여자 애기. 아이고. 어디 갔지? 저기. 아 저 뒤에. 고양이랑 하나가 돼 있어. 아 근데 진짜 신기하게 이 붉은 여우가 아기 때는 검은 색깔이고 나중에 이렇게 된다는 게 처음 알았어요. 네, 여기 보면은 점점 붉은색이 나와요. 아 이 친구도 처음에는 검했나요? 처음에는 완전 회색으로 태어났어요. 아 근데 진짜 강아지 같아 그냥. 사장님이 들으시니까는 되게 귀엽게. 진짜 너무 귀엽지 않나요? 우선 여기 친구들을 만나봤으니까 이제 아기 여우 엄마 친구들을 한번 만나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니. 지금 사장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간식 때문에? 간식. 와. 색깔이 되게 다양하다 여우들이. 얘네들은 몇 살이에요? 얘는 지금 4살이요. 얘네들이 몇 살 되면은 교미를 해서 새끼를 낳아요? 보통은 1년 지나면은 그때로 빠지세요. 오! 받아 먹네? 이 친구가 아빠,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친구가 엄마라고 합니다. 그 아까 그 회색깔 친구 있죠? 그 친구 엄마고 아빠라고 합니다. 그냥 먹어. 그거 그냥 다 먹어. 어이구. 얘네들이 교미한 여기 있어요. 옳지. 아이고 잘 먹네. 포카. 아니야. 어이구 잘 먹네. 근데 간식은 뭐예요? 이거요? 이번에 만든 거예요. 아, 수제 간식이에요? 네, 이거는 닭가슴살이랑 계란이랑 단호박이랑. 아니, 그렇게 먹는 거는 반칙인데. 그건 사료예요. 아 이거 제가 저번에 왔을 때도 수제 간식으로 직접 만드셔가지고. 네네. 많이 만드셨잖아요. 네 맞아요. 야, 그만 먹어. 키워나보. 시우예요. 시우? 시우. 아 저 시우인 줄 알고. 많이 먹어. 아이고 서열이 낮아요. 그럼 너도 줄게요. 옳지. 근데 이 친구는 약간 제 기준에서는 약간 무섭게 생겼어요. 매섭게 생겼고 얘는 되게 온순하게 생겼네. 사료 없어. 아 미안. 자 이렇게 진짜 다양한 여우 친구들이 지금 짝을 이루어서 지금 번식도 돼서 아기 여우들도 나오고 하는데, 이 친구들이 전국으로 이제 좋은 주인도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직접 사육하시고 많은 분들에게 보여주면서 좀 즐거움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 보면서 진짜 신기해요. 그러니까 간식 없으니까는 좀 안 보네. 서운하게.
아까 봤던 마블폭스가 이 친구가 마블폭스거든요. 너무 이쁘죠? 와, 옆에 있는 친구는 처음 봅니다. 회색깔이야. 아, 나 이런 거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옆에서 다른 동물 친구들이 이렇게 구경하고 있어요, 저희를. 미어캣도 그렇고. 아이고, 이렇게 조곤조곤 새근새근 이렇게 잠자는 친구들이 있는데, 와, 이렇게 세 마리를 꺼내고 보니까 저 되게 귀여운데,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여우가 서식을 하고 있지만 진짜 개체수가 워낙 없어서 가지고 지금 현재 멸종위기 동물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 그 사장님이 이렇게 애들을 좀 이렇게 좀 예쁘게 잘 다루시는 능력이 탁월하신 것 같아요. 아이고, 내가 만지면 이렇게 안 있는데. 아이고, 마블폭스, 그 다음에 붉은 여우 친구입니다. 짱짱 신기하죠? 아이고, 아이고, 멍청구리 같이 생겼어. 그 웃음밖에 안 나오는 좀 귀여운 비주얼인 것 같습니다. 친칠라 아기도 여기서 조금씩 잘 크고 있네요. 아이고, 저번에도 찍었던 아가들인데, 오, 고색 엄청 컸네. 아이고, 귀엽죠? 이 아기 친칠라입니다. 아이고, 엄마가 이게 나와주는 거구나. 엄마도 나와봐요. 그 진짜 그냥 피카츄 같다. 귀가 커서.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귀는 원래 이렇게 무늬가 있는 종들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나 해서. 아이고, 꼬리 뭐야? 여러분들, 이게 바로 심장폭격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올라왔어? 잘했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크는 거야. 쿵쿵쿵 하면서 크는 거예요. 너가 지켜줘. 잘해. 제 아기 여우랑 지금 노는 거 같은데? 놀아주는데요? 아이고, 귀여워라. 우와. 여기 오시면은 지금 이 여우 아이는 지금 사장님께서 이제 키우시는 애기라고 하는데 지금 귀엽죠? 아, 착하다 애기 강아지들도. 아이고, 아가들 씻고 온 거예요? 네, 맞아요. 진짜 많아. 지금 여러분, 마리엔주에는 이제 진짜 새 생명들이 많이 태어나가지고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소중하게 다루고 있는데, 지금 이 친구들이 지금 다들 태어난 지 막 이렇게 큰 격차가 없어서 다 아기들이에요. 지금 고양이 아기들이랑 미어캣 아기들 섞여 있어. 신기하다. 야, 어, 이거 도대체 몇 마리야 이거? 꾸렁아. 아, 꾸렁이가 아니지. 귀여워. 야, 너 아직 배 되게 통통했다. 야, 들어가 다시. 와, 진짜 엄청 많은 친구들이네요. 이게 아기 고양이들이 이번에 9마리가 탄생을 했고, 웨이벤에 미어캣이 3마리가 탄생을 했고, 그 다음에 아기 여우 친구들이 3마리가 탄생을 했다고 합니다. 와, 아이고. 여기 보시면 여기 아기 친구들이 태어난 지 3주고 지금 1주일 차났는데 이렇게 다리도 길어지고 콤새 이렇게 적응을 하네요. 아이고, 강아지야 뭐야 너는. 아, 같이 애기들이랑 놀아주세요. 너무 귀엽죠? 아, 이런 것 때문에 사육을 하시는 건가 봐요. 저도 집도 큰 게 있고 마당도 있고 하면 이렇게 키우고 싶은데. 야, 괴롭히는 거는 안 되는데. 일로 와. 야, 아이, 작은 맹수 안 돼. 진짜 개인적으로 여기 아기 친구가 너무 귀여운데 나중에 여기 있으면은 와서 어느 정도 컸는지 또 봤으면 좋겠네요. 아, 너무 귀여워. 야, 너는 고양이야 강아지야 뭐야? 왜 이렇게 착해 너는. 자, 해서 오늘 이렇게 다양한 여우 친구들과 미어캣, 그 다음에 고양이 친구들, 이렇게 탄생한 친구들을 위주로 많이 봤는데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진짜 꺼내서 한 마리 한 마리 다 보고 싶은데 자느라 정신이 없어요.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너도 안녕해. 안녕.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와, 아까 강아지 또 다른 강아지인데 얘도 너무 착해요. 근데 얘가 지금 보면은 허스키랑 다른 거랑 지금 포메라니아 섞여서 좀 작은 허스키 느낌인데,
너무 착하고 이들이 서로 이렇게 놀아주는 거 보니까 신기하네요.